예,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좀 아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던 중요한 분들 말씀 주시면서 권노갑 의원님하고 또 김옥두 의원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동교동계라고 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조금 약간 늦게 합류한 시기적으로는 그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그 동교동계 분들하고 융화라고 그럴까요? 호흡을 맞추시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많았죠. 많으셨어요? 처음에는 이 DJ 인사 스타일이 그래요. 당신이 딱 중간에 서고, 가운데 서서. 무슨 위기가 있으면은 동교동 가신들을 붙여가지고 싸워. 그리고 해결이 되면은 멀리 떼놔요. 공전하라고. 여기서 자전하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늘 발굴하고 그 수혈하는 것이 참 좋은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86들이 지금 586 됐잖아요. 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픽업한 인물들입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 14대 때는 이제 전국구로 당선이 되셨지 않습니까? 되시고 나서 이제 총재께서 의원님께 특별히 뭐좀 정치활동에 있어서 주문하거나 이런 강조하신 사안이 있었어요. 14대 때 제가 17번으로 처음에 내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옥두 총장이 제가 알기로는 12번인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그때 언론에서 예상은 평민당이 잘하면은 15에서 20 사이에 되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총재가 소위 비례대표인지 전국군지 그때는 뭐 이름이 헷갈립니다만은 그 명단을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때려버린 뭐라고요? 거야. 자기들 나눠먹기다. 김옥두 총장이 16번인가로 밀리고 제가 21번으로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총재실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김옥두 총장도 와서 기다리더라고. 이제 둘을 다 달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21번이 되니까 저도 안 하려겠어요. 제 친구가 동아일보 박기정,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정치부장이에요. 저는 기자들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꾀야, 밥 먹자.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그 서린호텔 옆에 지금도 신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창혁 기자를 데리고 왔는데 김창혁 기자가 그때 수능 시험지 유출 관계를 특종으로 했어. 그날 데리고 와서 했는데 내가 얘기했지. 야, 21번이 뭐냐? 나라고 들어가는다. 이제 정치를 내가 진짜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배신감 들어서 들어갈란다 했더니 박기정 부장이 받아라. 틀림없이 된다. 그러면서 김대중 총재가 옛날 평민당 때 11번을 받았잖아요. 그때 비례대표 11번이 안 됐으면은 김대중 정치 끝났다. 배수진을 쳤는데 네가 이번에 21번을 준 것은 박지원이 국회에 못 들어오면 다음 자기 대통령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배수진을 친 거다 하면서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지. 가서 또 저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요. 기왕 생각할 때는 툭 터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옥두 총장이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 들어오라 해서 말씀도 미안하다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안하다 그러세요? 아 그렇죠. 김대중 총재님은 솔직하게 잘 해요. 굉장히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 네 분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냐. 이해됩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이제 박희정이 한 말을 내가 그대로 했어요. 21번을 저한테 배치한 것은 총재님이 11번 배치할 때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제가 돼야 대통령 후보 출마한다는 그런 배수진으로 저를 했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받겠습니다. 아, 네가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진짜 고맙다. 그럼 최선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했죠. 문희상 의장이 그때 그 얘기했어요. 김대중 총재 마음에 들 사람은 박지원밖에 없다. 옷, 단정하게 넥타이, 입으십니까? 머리, 부지런함, 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타러가면은 같이 타고 가면은 이 고관절 때문에 휴지 이런 걸 못 뽑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를 안 태워요. 뽑아주고 뭘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호 여사님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아무튼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저한테 네. 저는 야당 정치를 하면서는 김대중이 대통령 되는 것이 네. 애국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모셨어요. 네. 그리고 제 개성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당선돼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애국심입니다. 개인 정치를 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딱 됐는데 네. 저한테 문공위원으로 가라. 가서 손주왕, 예. 손주환, 저쪽에 서울신문 사장은 예. 노태우 예. 정무수석. 예. 이게 그때 장관했던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공보처 장관. 예. 그 미션이 있었군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손주환 장관을 보니까 나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친해지셨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제대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 나는 같이 내가 내 개성을 가지고 뭘 해봤다. 난 김대중 당선할 때까지 네. 김대중 총재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네. 나는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한다. 대통령 당선 후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애국이다. 네.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하자.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하면서 조례 때, 조회 때 네.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제 처음에 상임위는 또 그렇게 하셨지만 당에서는 수석부대변인부터 하셔서 대변인으로 금방 또 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네. 이기택 총재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대4로 배분이 된 거예요. 배분이 됐는데 네. 이기택 민주당이 대국민 상대의 자리는 갖고 우리는 호남 사람들이 많으니까 뒤로 빠진다 네. 해서 원내대표 네. 대변인은 이기택계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은 민주당계 네. 그때 정치는 원내 총무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대변인 네. 이걸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여기에 총재 이 다섯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총재단 회의도 있고 최고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기택 총재 계의 영등포 네. 장석화 의원이 대변인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수석 부대변인이 됐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모든 뉴스는 네. 김대중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다 했죠. 아. 그러니까 기자들도 아침 내 브리핑. 네. 그렇게 되셨군요. 그러면 대선 때는 어떻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해 홍사등을 영입을 했어요. 아 그때 그랬나요? 네. 예. 그래가지고 홍사등을 대변인 시키고. 92년 대선 앞두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부대변인이 아니라 대변인을 이미 했으니까 네네. 특보를 했어요. 특보로. 예. 특보를 했지만은 네. 나랑 같은 한 팀이 돼서 했죠. 저기 홍사덕 씨하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홍사덕 씨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네. 이전에도 좀 인연이 있었나요? 이민우. 아니 저기 의원님하고. 아 뭐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 아니었어요. 가까울 기회는 네. 없으셨고요. 왜냐하면 홍사덕은 늘 김대중을 반대했거든. 맞습니다. 그때도. 네. 그러니까 나하고는 늘 충돌을 했죠. 네. 저는 내가 왜 공격적이고 싸움쟁이가 됐냐면은 김대중 총재를 많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막상대로 싸워주고 어? 내가 공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김대중을 위해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는 그 정치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한테 하도 주업해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DJP 연합 얘기 나오던데 네네. 이제 DJP 연합을 김용태 장관을 도봉구청장 출마를 했는데 이제 DJ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접근을 해가는데 한광욱 사무총장 우리가 한광욱 다 낙선했을 때 한광욱 사무총장하고 내가 기조실장한테 둘이는 야전 침대를 도봉구에 갖다 놓고 당선시켜라. 그 호남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선시켰죠. 그러니까 당선 축하 파티를 빌미로 해가지고 롯데호텔에서 다 DJ 사단, 네. 특히 JP 사단들하고 이제 건사하게 축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변인이니까 어? 사회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JP가 나는 박지원 대변인한테 너무나 얻어맞았어요. 이제 막 불만을 토로하니까는 거기 있는 그 자민련 최고위원들 뭐 당직자들이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거예요. 그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네요. 아니지. 예. 그래서 내가 넉살 좋게 그때는 남이었으니까 적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내가 철저히 했다고 하면은 이제 모실 때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모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을 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노래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래를 불러버렸어. 내가 노래를 했어요 그때. 예, 예, 예. 그러니까 박수 치고 이제 풀어졌는데 예. 어떻게 됐든 그렇게 내가 공격적이고 싸움을 네. 했으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홍사덕이 네. 차,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심지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빨간 자주색 이 마후라를 네. 못했습니다. 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아니 그런 걸 국회의원들이 아. 못 입었지 그렇게. 네. 이렇게 나는 굉장히 원색적 옷을 네. 입고 다니고 네. 내가 넥타이를 미국 갔다 오면서 내가 두 박스씩 사 여행백에다 까뜩 사가지고 와서 다 기자들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정치권에 와서 넥타이를 화려하게 매게 된 거예요. 나는 멋쟁이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에서 고객들한테
투표로 해서 내가 베스트 드레스 막 다 해 먹은 거야. 그런 때는 이제. 그런데 예. 그 자색 마오라를 총재님 몇이라고 하라고. 홍사덕 의원이 홍사덕은 거예요. 예. 그러면 하면은 이 대개 감색 코트 입고 그걸 하면은 어울렸잖아요. 네. 그때는 그랬다니까. 지금 이렇게 칼라 매칭이 뭘 시켜서 하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잘하더라고요. 잘해서 예. 하고 둘이 했는데 DJ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홍사덕 얘기니까. 네. 낙선을 했는데 낙선 그 스토리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네, 네.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이 워크힐로 갔어요. 아, 그 결과 발표 나고 바로 아, 그렇죠. 예. 워크힐로 가셔서 잠을 푹 자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리 와라.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방에서 매운탕 시켜서 이호 회사님하고 셋이 앉아서 먹으면서 내일 나랑 같이 너희 부부하고 같이 지방 여행을 가자. 가서 며칠 쉬었다 오자. 우리는 DJ가 낙선을 해도 낙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4년 후는 또 김대중은 우리 후보다. 우리 지지층도 그러고 우리 호남 사람들도.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울기는 했지만 우리 그렇죠. 후보는 네. 4년 있다. 김대중. 여기서 끝은 아니다. 아니다. 네. 새롭게 희망이 있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실 게 아니라 홍사덕을 데리고 가십시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강원도로 가시기로 했어요. 강원도에는 폭설주의보가 내리는데 겨울이죠. 혹시라도 급히 나오셔야 될 일이 있다 하면은 못 나오시니까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아마 경상도 쪽 가신 것으로 생각나는데 홍사덕을 데리고 간 거야. 아, 실제로 의원님 내외는 안 가시고 홍사덕 우리는 그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홍사덕을 잘 잡으십시오. 확 엮어서 절대 우리가 떨어졌어도 홍사덕을 놓고 데리고 가자. 4년간. 5년이죠. 5년. 대통령. 그때는 5년이었죠. 네. 중용합시다. 네. 아 좋다. 홍사덕한테 나보다 연락을 해서 내가 홍사덕한테 전화해서 총재님이 워크힐에 계시는데 내일 여기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가봐라 했더니 가서 이제 모시고 갔지. 네. 상대 안 해버렸지. 아 그랬군요. 네.